소윤이님 사연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당시 내 꼬맹이 시절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었다는 것은 이전의 사연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악몽의 역사에 정점을 찍은 일화 중 하나이다. 초등학생 막바지 즈음에 햇볕이 쨍한 여름,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선 여름방학 전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반 친구들 모두 방학을 맞이할 생각에 기분은 한껏 들떠 있었다. 수업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가는 개의치 않았다.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친구들은 벌써 각자의 계획을 토로하느라 여념이 없는 분위기였다. 야 소윤이, 이따 수업 끝나고 우리 집에 가자. 오늘 우리 부모님 아빠 시골 친구네로 놀러가서 안 들어오시거든. 서은이가 뜬금없이 내게 자기 집에 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것은 내게 고민이 되게끔 하는 말이었다. 뭐? 너네 집에? 학원은 어떡하고? 엄마한테 혼날 텐데. 학원 제끼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 거야. 에이, 학원 하루 건너뛴다고 설마 널 잡아먹으시겠냐? 방학 시작이고 좀 놀겠다는데 이해해 주실 거야.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만난 거 많으니까 실컷 먹고 놀자. 어때? 이런 기회 흔치 않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 한켠에서 일렁이는 일탈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래 좋아. 놀자 까짓거. 바로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아싸. 그럼 이참에 다른 애들도 부를까? 다 같이 뱉어지고 먹고 놀아보게.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평상시와는 다르게 잔뜩 들떠있던 서은이는 금방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친구들은 나까지 포함해 총 5명이 되었다.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나 마음은 이미 서은이네로 향하고 있었다. 나 또한 간신히 엄마께 허락을 받아 마음은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 와중에 찜찜함이 남은 나는 서은이에게 넌지시 상황 정리 겸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넌 왜 부모님 안 따라갔어? 시골에 가면 재밌는 거 더 많잖아. 우리 다시 집에 가면 너 혼자 무섭기도 할 텐데. 그냥 난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하기 싫어. 따라가면 몰라 몰라 더는 묻지 마. 그 나이 때까지만 해도 보통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서은이는 뭔가 이상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여러 차례 질문을 하자 서은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더니 급기야 새초롬하게 성질까지 부리며 머리를 마구 흔들기까지 했다. 더 캐물었다간 안 될 것 같아 잠시 실랑이를 뒤로 하고 학교 후 친구들과 함께 서은이네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높은 건물들 사이 뜨문뜨문 드러난 도로 위에 한 무리씩 떼지어가고 있는 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를 본 고양이들은 슬금슬금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가고 있었는데 서은이는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넘치는 분노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었는지 위협질을 하며 그들이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도록 쫓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개 중에 한 놈인 검은 고양이는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난히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서은이를 보며 하악질을 해댔다. 도망도 가지 않은 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말이다. 요것 봐라. 나랑 싸우자고? 재수없게 생긴 주제에 나한테 덤비겠다고? 서은아 그만해. 고양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냅두고 얼른 너네 집에나 가자. 내 말에 서은이는 얼굴이 불그락 부르락해지더니 눈에 도끼가 가득 차올라 나를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왜 그러냐며 서은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 사이 검은 고양이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서은이에게 달려들었다. 서은이는 순식간에 들러붙은 고양이를 뿌리칠 여력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했고 급기야 얼굴에 깊은 상처까지 나고 말았다. 아, 이게 감히 내 얼굴에 상처를 내? 너 죽여버릴 거야! 검은 고양이와 한데 뒤엉킨 서은이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죽이겠다고 축구공 차듯 그 고양이를 발로 차댔고 고양이의 절규 섞인 비명에도 서은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 서은아 그만해. 고양이한테 그러면 안 돼. 복수한단 말이야. 난 고양이가 싫어. 자꾸만 날 쫓아다니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단 말이야. 잴 수 없다고.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떡해? 그 틈에 검은 고양이는 서은이의 손등까지 상처를 낸 뒤 재빠르게 자신의 무리들 곁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한번 쓱 다시 보자는 듯 서은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다 재빨리 사라져갔다. 소윤이 너 때문에 놓쳤잖아. 왜 참견이야? 조만간 또 일 터지겠네. 또 일이 터진다고? 그건 무슨 소리일까? 그 말에는 분한과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나왔다. 다른 친구들 역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서은이의 태도는 금방 180도로 바뀌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빨리 가자. 신나게 놀아야지. 아, 모처럼 힘 좀 풀었더니 배도 고프네. 너희도 그렇지? 뭐지? 얘가 왜 이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좀 전까지 싸늘했던 서은이는 친절하게 돌변해서는 들떠있기까지 했다. 이해가 안 됐다.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으니 일단 조심하자는 생각뿐이었다. 일련의 해프닝을 겪은 후 우리는 서은이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7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라인별로 세 개의 집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있는 구조는 계단식 아파트치곤 꽤나 독특해 보였다. 이는 내게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요상한 기분이 들게 했다. 여기야 얘들아, 들어가자. 서은이의 한마디에 우리는 강아지들처럼 쪼르르 따라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방은 닫혀 있었고 거실은 꽤 넓고 화려했다. 그런데 베란다의 암막 커튼으로 인해 전체가 어두웠다. 집이 왜 이리 어두워? 커튼 좀 어떻게 하면 안 돼? 그 말과 동시에 나는 성큼성큼 거실 창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만지려고 했다. 그러자 등 뒤에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말이 들렸다. 서은이었다. 안 돼! 열지 마! 밖이 보이는 거 싫단 말이야! 또 이상했다. 아까부터 서은이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긴 했지만 집안에서조차 예민한 서은이의 모습이 나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밖이 보이는 게 왜 싫은 거야? 발걸음을 뒤로 돌리며 서은이를 향해 곧바로 되물었지만 대답은 필요 없었다. 서은이의 얼굴색은 창백했고 눈빛은 희미해진 채 떨리고 있었다. 이는 뭔지 모를 공포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알았어. 만지지 않을게.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서 놀까? 배고픈데 뭐 좀 먹고 놀자. 너희도 배고프지? 사실 난 그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단지 서은이의 안색을 돌려야겠기에 다른 방안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어쨌든 내 말을 들은 서은이는 주방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챙겨오더니 우리에게 먹으라고 던지듯 내밀었다.
학교에서 하는 딴판인 서은이었다. 다정함은 하나도 없이 냉랭함만이 있는 서은이. 과연 이 친구네 집에 온 것이 잘한 일인지 진작부터 고민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고민은 점점 심해져 갔다. 그러나 서은이는 아까처럼 또 180도 돌변하더니 재잘거리며 웃고 떠들기를 시작했다. 다시 학교에서의 서은이가 된 것이다. 반복되는 서은이의 감정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어느새 우리도 분위기에 휩싸여 수다와 게임과 TV 등을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집에 갈 시간이 얼추 다가오자 나는 집에 가야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이라 친구들은 조금만 더 있다 가자며 졸라댔다. 난 늦은 귀갓길도 무서웠고 엄마의 잔소리도 걱정이었기에 난감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나 혼자 자는 거 싫단 말이야. 이런 기회 흔치 않다니까. 다 같이 그냥 자고 갈래? 서은이의 제안에 우물쭈물하고 있던 사이 다른 친구들이 먼저 좋다고 각자의 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연락을 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스럽다고 하셨지만 친구들이 서로 같이 있다고 하자 허락을 하시긴 했다. 단,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승낙이었다. 이렇듯 모든 게 서은이의 뜻대로 흘러가긴 했는데 누군가 명치를 세게 누르는 것처럼 답답함과 무거움이 나를 자꾸만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분 탓이겠거니 간신히 마음을 추슬렀지만 한켠에는 강한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다. 밤새워 놀겠다던 아이들은 그 뒤로도 신나게 놀다가 어느 순간 하나둘씩 방 여기저기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불은 꺼지고 집안 전체가 암흑 속에 있을 무렵 사부작 사부작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방 밖을 잔잔히 울리게 하고 있었다.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설치고 있던 나는 눈을 슬며시 뜨고 거실로 나와 소리의 정체를 찾고 있었다. 다시 들리는 소리. 분명 뭔가가 바닥에 쓸리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자 작게 뜨고 있던 내 눈이 어딘가를 향하는 순간 동공의 움직임이 바빠지며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추고 말았다. 커튼 옆. 내 눈이 멈춘 곳은 거실 창이 드리워진 커튼 옆이었다. 커튼의 라인을 따라 서 있는 어떤 여인이 나를 향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던 여인은 내 눈과 마주치자 갑작스레 몸을 천장 쪽으로 일으켜 세우더니 양팔을 뻗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 모습에 놀란 나는 그 여인이 달려드는 쪽과 반대편 커튼 쪽으로 가 숨죽이며 무언가로부터 나를 꽁꽁 숨기고 있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흘러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커튼을 뒤로 하고 쭈뼛거리며 슬며시 걸어 나왔다. 후들거리는 다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그렇게 걸어 나온 뒤 조심스럽게 커튼을 옆으로 밀었다. 다행히도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깊게 쉰 후 모처럼 바깥 세상을 보며 한껏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더군다나 커다란 거실 창으로 들어온 한여름 밤의 달빛은 방금 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청초한 빛을 띠고 있었다. 멍하니 달빛을 보며 황홀함에 빠져있던 순간 뭔가의 움직임이 또다시 느껴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에 놀랐는지 좀 전에 보였던 여인이 몸을 움츠리더니
훅 빨리듯 창문 구석 쪽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나에게 달려들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놀람도 잠시, 잠깐의 사념 속에 빠져있던 나는 벼랑간 등골이 싸늘해짐을 느꼈다. 무심결에 반쯤 열어두었던 거실 창 너머로 누군가 들어와 나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다. 느낌이 이상했던 나는 몸을 돌려 나를 쳤던 쪽을 바라보았다. 좀 전에 보았던 그 여인이었다. 거실 창문에 반쯤 걸려있는 여인.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당시만큼은 너무도 담담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는데 사람 눈이 아닌 고양이의 눈이었던 것이다. 눈도 놀랄 일이지만 서은이네 집은 7층. 밖에 서 있을 공간도 없는데 그곳에 떡하니 서 있는 여인이라니. 그걸 본 순간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여인의 소리가 들렸다. 공명음처럼 머리 위를 맴도는 소리였다. 곧 죽어. 끔찍하게. 눈을 보지 마. 절대로. 그 눈을 보면 영원히 너에게 가게 될 거야. 명심해. 이렇게 말을 하고선 고양이 눈의 여인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잠시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죽는다니. 누가? 그리고 눈을 보지 말라는 건 무슨 소리지? 혼란함이 몰아치자 잠을 포기하고는 거실창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알 수 없는 초조함에 마음을 달래보고자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탈탈 털어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게 한 것도 없이 시간은 무한정 흘러만 가고 있었다. 밖이 점점 환해지고 사람들이 한둘씩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창문 위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으로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였다. 그것은 창문 벽을 타고 떨어지다 서은이네 집의 난간을 급하게 잡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쪽 팔로만 잡고 있는 건 바로 어떤 여자였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바닥에서 뭔가가 터지듯 철퍼덕 소리와 함께 새벽 속의 비명이 가녀리게 울리고 있었다. 찰나이긴 하지만 난 보고야 말았다. 눈동자. 분명 애달프게 뭔가를 갈망하던 눈동자가 나와 마주쳤던 것이다. 그 여인이 눈을 봐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말한 건가? 그건 필시 죽을 운명이었던 어떤 이의 눈을 못 보게 한 것일 텐데 나도 모르게 그만 보고야 만 것이다. 생각이 한 곳에 미치자 나는 서둘러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새벽부터 비몽사몽인 채 나의 다급함에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허둥대며 다시 거실 창문 쪽으로 갔고 창문 너머를 확인해보니 7층에서 보이는 바닥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사람의 팔과 다리가 제각각으로 뒤틀려 누워있는 모습. 그 와중에 당황스러운 건 또 하나의 기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여인의 주변을 돌더니 아파트 위쪽 어딘가를 향해 보고 있는 것이었다. 가만히 보니 그때의 그 검은 고양이였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연치 놀더니 그 자리를 비켜 다른 데로 가버렸다. 저건 그때 그 고양이? 잠시 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고 어지럽기까지 했다.
대체 그 고양이가 왜, 왜 하필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일까? 고양이를 본 순간 느낌이 싸했다. 그리고 서은이의 말이 불현듯 생각났다. 고양이를 봤으니 일이 또 터지겠다는 말. 갑자기 여러 생각이 겹치면서 이번엔 두통이 몰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이 친구들은 비명과 함께 야단법석이었지만 선이는 뭘 아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바깥을 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렸다. 서은이의 행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또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걸 체념한 상태로 보였다. 나는 서은이의 방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어떠한 기척도 느낄 수가 없었다. 잠겨있는 방문이 서은이를 대신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서은아, 괜찮아? 왜 방문을 잠갔어? 너 무서워서 그래?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 좀 열어. 벌컥하며 방문이 열리고 서은이는 차가워진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세 번째야.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진 게 벌써 세 번째라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떨어졌단 말이야. 이제 우리 집 차례야. 내가 이제 저 사람들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어떡해. 이게 다 그 고양이 때문이라고. 그래서 난 고양이가 싫어. 그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서은이의 작은 떨림에 나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깥은 여전히 시끄러운데 서은이의 분위기로 인해 모든 신경이 마비 상태였다. 서은아, 너한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담할 수 있어? 무서워. 겁나고 무섭다고. 아니지. 겁낼 이유가 없지. 이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그래, 맞아, 우연. 더럽게 재수없는 우연. 갑자기 서은이의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거칠 것이 없었다. 한 무더기로 쏟아낸 서은이의 모습은 마른 숨소리마저 비켜가고 있었다. 너희들 집에 가. 당장 가. 나 혼자 있을 거야. 서은이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걱정스러워 혼자 있겠다는 서은이를 매몰차게 내칠 순 없었다. 혼자 있겠다고? 안 돼. 너희 부모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주... 싫어. 가! 가라고! 그걸 모르는 서은이는 단호했고 더는 서은이의 상황에 깊이 들어갈 수 없자 우리들은 서은이네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 밖을 나선 순간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아이고 세상에, 벌써 몇 번째야. 여기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게 뭔 놈의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나가냔 말이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자꾸 일이 벌어지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왜 하필 우리 아파트에, 그것도 유독 이 라인만 그러냔 말이죠. 정말 뭐라도 해야 될까요? 주변에 소문날까 무섭네. 가만히 듣자 하니 서은이가 왜 그리 과하게 반응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라인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주변의 반응에 나의 찝찝함은 배가 되고 있었다. 왜 하필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여인과 눈을 마주했을까. 오만 잡스러운 생각들이 나를 자꾸만 바닥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방학의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집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몹시도 많이 내렸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다. 빗소리에 잔뜩 얼어붙은 나는 침대에 누워 힘겨운 것들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었다. 빗소리 사이사이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를 봤던 게 너지? 왜 봤어? 나를 왜 봤냐고. 모른 척하지 그랬어. 네가 다 망쳤어. 그러니까 너도 망가져야지. 난 이제 계속 너를 따라다닐 거야. 미친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여인은 내 귓속에 속삭였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본 것에 원망이 섞여선 나를 어찌하고자 몸부림치는 듯 했다. 억울하고 분했다. 내가 일부러 본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매일 여인이 나타나 내게 같은 말로 속삭일 때면 나는 귀를 틀어막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어느 날은 침대 모퉁이 쪽에 머무름크린 채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고 여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아니, 기다렸다기보단 댓글이조차 버거워지고 있었다는 게 정확한 당시의 나였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날수록 집에 있는 날들이 지옥이 되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나의 몸부림에 놀란 엄마는 다급히 내 방으로 뛰어오셨다. 침대를 등지고 귀를 막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나를 보신 엄마는 많이 놀라신 듯 했다. 예, 화가 괜찮아? 왜 이래 우리 막둥이? 엄마의 소리에 나는 귀를 움켜쥐다 고개를 슬며시 들었다. 그러자 정신없이 떨리는 엄마의 발가락 사이로 어떤 손이 길게 뻗어나와 나를 향해 순간 훅 치고 들어왔다. 그날 본 엄마의 발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내게 속닥거리던 그 이상한 여인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엄마를 부르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영문을 몰랐던 엄마는 단순히 천둥 소리에 놀라 내가 정신을 놓은 줄로만 아셨는지 무조건 나를 안고 흔들어 깨우시기만 했다. 잠시 뒤 스르르 눈을 뜬 나는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우리 엄마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가 맞다고 확인한 순간 안도감에 그만 참고 있던 울음보가 휘몰아치듯 터지고 말았다. 엄마가 무슨 일인지를 물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용히 해. 안 그럼 내가 너를. 어디선가 내 귓가에 울리는 소근거림이 내 전신의 기운을 그대로 막아버렸다. 그러자 눈앞에 뭔가가 보였다. 얼굴은 반쯤 터지고 팔다리는 앞뒤가 바뀐 채 어설프게 서 있는 여인. 대충 걸쳐진 장기가 금방이라도 뱃속을 뚫고 나올 기세의 여인이 엄마의 오른쪽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나는 좀 전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엄마의 품속을 파고들며 저기에 여자가 있다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무섭다며 울부짖었다. 난 이미 무너져 극악스러운 공포에 나를 내려놓았고 엄마는 그런 나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계셨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우리 막둥이.
엄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우리 막둥이한테 해코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크게 숨 쉬어. 그냥 잠시 악몽을 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 이젠 엄마가 다신 우리 딸 근처에 아무것도 못 오게 할게. 우리 소윤이 엄마 말 믿지? 난 엄마의 조곤조곤한 말씀에 울음을 멈추고 숨을 여러 번 크게 쉬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엄마는 벼랑간 등을 돌리며 엄마의 눈엔 보이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다. 야, 이 벼락 맞을 귀신아, 빨리 너네 집으로 가. 구천에서 떠돌면서 애꿎은 내 귀한 딸 건드리지 말고 너 살던 곳으로 어서 가란 말이야.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내 딸 괴롭히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역시 엄마는 강했다. 잔뜩 겁에 질린 딸 앞에선 그 어떤 무언가로부터 지켜내려는 게 엄마의 힘인 것이다. 강한 만큼 위력도 대단했는지 다그치시는 엄마의 말솜씨에 놀란 그 요상스런 여인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순간 엄마로 인해 여인이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 것에 엄마는 신보다도 더 위대해 보여 큰 의지가 되고 있었다. 그 틈에 잠깐이라도 엄마는 애써 나를 진정시키고자 하셨지만 서은이네 아파트 사건을 아셨던 터라 그제야 내가 몹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곤 안쓰러워하셨다. 뒤엉킨 일상들 때문에 한동안 나는 힘을 잃은 상태로 간신히 버티며 지내고 있었다. 힘든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쯤 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서은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왔다. 학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못하고 있던 내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아니, 걱정이 되었다기보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이후에 내 상태가 궁금했었다는 게 정확히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여튼 퀭한 표정으로 있는 나를 본 서은이는 뭔지 모를 알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한마디를 건넸다. 너도 봤지? 그래서 힘든 거지? 뭐? 너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서은이 너한테도 그게 보였던 거야? 보였어. 어쩔 땐 그게 엄마로 보이기도 했다가 아빠로 보이기까지. 매번 모습이 변해서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곤 했어. 순간순간 바뀐 모습에 누가 진짜 엄마고 아빠인지 알 수가 없더라. 게다가 변한 모습으로 나를 때리겠다며 죽이겠다고 막 베란다에 밀어넣기까지 하는데,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집에 계신 날도 함께 어딜 가는 날도 견디기 힘들 만큼 무섭고 싫었어.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는 게 정말. 그래서 이제 엄한데다 화풀이만 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바람에 미칠 것만 같았어. 서은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짤막한 말을 마치고 고통의 눈물이 눈에 한가득 맺히고 있었다. 지난 회포에 감정이 복받치는 서은이였다. 문제는 멈출 기세도 없이 어떤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사태는 심각했다. 나도 서은이도. 우린 한참을 이야기하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쓸 방법이 없었기에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각자 봤던 것들 때문에 시달림이 이어져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연락을 하며 우리들에 대한 동태를 살피셨고, 심각해지는 상황 때문인지 엄마가 다니시던 절의 스님께 연락해 나와 서은이의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신 스님은
나뿐만 아니라 서은이도 함께 절로 오라고 하셨다. 아무래도 나와 서은이에게 일어난 일들이 보통 일은 아닌 것이라 여기신 듯 했다. 며칠 뒤 나는 엄마와 함께 절로 향했다. 하지만 당시의 서은이는 감기 몸살에 탈진까지 생겨 같이 갈 수 없었다. 단출한 행보로 절에 도착해 스님을 뵈었는데 그날따라 스님의 얼굴이 엄청 큰 고양이로 보이는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딸을 노려보시는데 도저히 스님 앞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문제는 고양이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갑자기 스님의 양 어깨 너머로 팔들이 뻗어나오기까지 해서 나는 소리를 지르며 절 밖으로 뛰어나와버렸다.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스님으로 변신한 그 존재로부터 최대한 멀리 뛰어야만 했다. 어디 가? 내가 말했지. 너를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스님은 여기 없어. 내가 잡아먹었거든. 이제 나도 잡아먹어줄게. 죽어라 뛰는 내 뒤통수에서 말이 들려왔다. 어느 틈엔가 내 발밑까지 그것이 따라오고 있었다. 긴박했다. 정신줄을 놓기 일보 직전이라 내 심장조차 버틸 힘이 없었다. 극도로 겁에 질린 나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악을 했다. 그 순간 턱하고 뭔가가 내 뒷덜미를 덥석 잡으며 내 몸을 반쯤 잡아당겼다. 맥이 풀린 나는 그대로 끌려가다시피 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이후로 누군가가 나를 꽉 누른가 동시에 말하는 것이 들렸다. 잡았다, 요놈! 어딜 도망치려고! 그렇게 도망간다고 될성 싶으냐? 어림없다, 이 작기놈아! 어서 이 아이한테 나오거라!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스님이셨다. 스님은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괴력으로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의 강한 힘에 눌린 나는 그대로 붙잡혀 스님에게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었다. 힘없이 붙들린 나는 어디론가 가게 되었고 기억에는 없지만 그곳에서 퇴마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더불어 훗날 아픈 영혼들이 좋은 데에 갈 수 있도록 천도까지 행해졌다고 했다. 이는 엄마께 들은 이야기다. 장시간의 사투 끝에 내게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이젠 내 눈에 뒤틀린 영혼은 존재하지도 왜곡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은이에게는 어떠한 행운도 여유도 없었다. 몇 날을 시름시름 앓았고 결국에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시달림에 견딜 수 없었던 서은이는 방학이 끝나도 학교에 나오지 못했고 그러다 자신을 영영 이승에 놓아두지 못했다. 천만분의 일의 확률로 빚어진 일에 나와 서은이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엇갈리게 되었다. 어쩌다 보게 된 사건,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본 것에 치른 혹독함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는 부디 좋은 세상에서 좋은 것만 보며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그녀도 내 친구도 함께 말이다.